안녕하세요. 이한식입니다. 어제는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오래된 인삼밭에서 인삼을 한 서너 뿌리를 발견했어요. 그래 내려오면서 동영상에다 이제 담으려고. 이 인삼밭 한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이 호두나무인데 호두나무가 벌써 이렇게 컸으니까 차 10년은 된것 같은데요. 근데 인삼을 다 캐고 다 수확을 못 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몇 개를 봤어요. 이제 싹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삼에는 원래 내두가 없거든요. 그냥 인삼에는 이제 밭에서도 오래 자라면요 내두가 생기거든요. 바로 여기 요건데 요거 보셨죠? 요도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제 땅을 뚫고 올라오죠. 제가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인삼 농사를 안 짓는 곳입니다. 제가 한번 캐볼게요. 아마 뿌리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캐볼게요. 여기 딸씨도 달렸어요. 여기 딸씨. 인삼 씨앗을 딸씨라고 그러는데, 딸. 제가 한번 캐볼게요. 여기서도 저기 싹이 하나 나오네요. 좀다 파봐야 되네. 파볼게요. 아유, 뿌리가 나왔어요. 오. 보다시피 여기는 인삼을 안 하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 있을까요? 아, 네, 여기 살아 있어요. 여기 내두가 살아 있죠? 내두. 여기서 요만큼 자랐죠? 그러니까. 이게 바깥은 거 갈면서 뿌리가 이렇게 상했네요. 봐봐요. 뿌리 캐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있네요. 아, 이거 봐봐요. 잘렸어요. 바깥 갈면서. 그쵸? 이것도 아까 제가 캤는데, 봐봐요. 뿌리가 다 상했죠? 두 개, 두 개, 요세 개. 내두가 생겼죠, 내두. 밭에서도 오래 자르면 내두가 생겨요, 내두가. 내두가 생겼죠?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차네요, 보니까. 7년 넘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저기도 캐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인삼은 밭에서는 5년을 넘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야들은 생존을 하네요. 보통 3년에서 4년 되면 원래 인삼 캐거든, 밭에서는. 봐봐요. 이제 잘렸죠? 그쵸? 이거 봐봐요. 내두가 생겼어요. 이거 내두가. 내두가 분명히 생겼죠? 땅속에 오래 묻혀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뿌리 절단면이 야들이 살라고 이제 딱 그걸 보호막을 딱 해놨네요. 보호막 요 껍질하고 요거 여기도 뿌리 절단 부분이 껍질이 형성이 됐어요. 야, 생명이 대단하네요, 인삼이. 그래서 인삼인가 봐요. 아, 이것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씨앗이 딸이 달리네요, 딸이. 아이고, 밭에서 오래 묵은 인삼 캐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하려고 이렇게 트랙터로 뭐 치놨어요. 뭐할것 같아요. 그런데 야들이 이제 용케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참 나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참 이상하네요. 그죠? 올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